이번에는 지난주에 온 국민이 정말 화가 났었죠.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의붓 아버지에 의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달 29일이죠. 학대를 견디다 못해 4층 높이의 이 가파른 지붕을 타고 집에서 탈출한 뒤에 잠옷차림으로 이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던 9살 소녀,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고 손은 또 프라이팬에 지닌 화상 등이 있고 극심한 학대의 흔적이 있어서 정말 충격을 많이 줬었는데 이 9살 을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부가요. 이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요. 어제 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계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너무도 어린 9살 딸을 학대한 그것도 거의 그렇죠. 고문 수준이었잖아요. 저는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보기도 듣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실제 이런 일을 당한 그 어린 딸의 마음이 어땠을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는 체포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혐의는요, 아동복지법 이외에 좀 특정한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입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혐의를 부정했는데 혐의는 지금 인정하고 있나요? 네, 지난 4일 첫 소환조사에서는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일 조사에서는 혐의 일부를 좀 시인을 하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좀 일부 혐의만 인정했을 뿐, 중대한 학대 혐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계부가 한 일도 너무 막 분노하게 되고 치가 떨리는데, 궁금한 게 친엄마는 그럼 뭐 하고 있었나?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친모도 함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도 계부와 함께 뭐말 그대로 고문과 같은 학대를 좀 벌였는데, 이는 딸이 집에서 탈출한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친모도 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친모는요, 지난 12일 응급 입원했던 기관에서 좀 정신적인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고요. 경남 도내 한 병원에서 여기에 관한 정밀 진단도 받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 진단을 받아서 감형 목적 뭐 이런 건 아닌가요? 예, 그렇게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이 너무 수준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보니까 이 친모는 이런 범행이 있었던 당시에도 맘카페에서 아주 태연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그 의붓 아들도 있었는데 계부와의 그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의붓 아들은 또 편애하면서 잘 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